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 오늘은 범주순이형 로즈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주순이형 모형, 로즈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하게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종속변수에 대해서 어떤 선택 대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 대안에 있어서 서열이 정해질 때, 뭐 동등하지 않고 순위적으로 이렇게 매겨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최선책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선택하고자 하는 최선책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으로 차선책을 선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자료 구조일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랭크 오더드 로즈 모델. 자, CM셋이라는 것을 먼저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CM셋에서 어떤 개체 변수를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세팅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오늘 것은 무엇이다? 어떤 CMR올로짓이라는 어떤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수행을 해보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난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rank ordered logic choice model. 이렇게 해서 이제 case ID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어떤 회귀 개수, 그리고 이제 표준 오차,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봅시다. 어떤 최선책, 그리고 뭐 차선책,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어떤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대안들이 어떤 순서적으로 매겨질 때 이와 같이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